투자수첩 말말말 시간입니다. 한 주간 나왔던 주요 인사들의 발언 중에 돈이 될 만한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첫 번째 인사 발언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연준이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드디어 금리 정책 신호의 변화가 나오는 순간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25BP, 50BP 인하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고 굉장히 마지막까지도 팽팽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50BP 빅컷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50BP 인하를 예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의견이 많았잖아요. 예,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연준의 어떤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이해를 했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연준을 갖다가 듣는 상황이 지금 모니터를 보시는 텔레비전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주식과 관련해서 연준을 바라보기 때문에 네. 연준이 주식시장이 급락을 할 때 왜 연준이 아무 일도 안 하냐, 주식시장이 폭등을 할 때 연준이 멘트 어떻게 하냐 이런 게만 연결해 보니까 연준과 주식시장을 연계해서 보시는데 연준은 주식시장을 갖다가 폭락을 하든지 폭등하든지 사실상 아무런 관심이 없다. 사실상 연준의 임무에 있어서는 후순위로 밀려있다. 그러면 연준의 임무가 무엇이냐? 연준의 임무는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은 최대한 잠재 성장률을 최대한 높이는 거고 인플레이션은 낮추는 거죠. 20% 정도 낮추는 것이죠.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연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50BP를 연준이 가능할 거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연준은 주가에 대한 중점보다는 고용과 물가 안정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에 대한 체크를 좀 꼼꼼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무리 주식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금리 인하는 호재이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예. 금리 인하를 했는데 주가가 어제 간밤에는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만 그 당일에는 좀 흔들렸단 말이죠. 예, 의아하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네. 당황을 했습니다. 저도 네. 사실은 50BP를 낮췄다는 건 이제 예상을 했는데 네. 근데 예상이 맞았는데 정작 미국 증시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오히려 대부분 이제 지수들 약보합을 끝났어요. 네. 그리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한 2% 1.9% 네, 떨어졌으니까 맞아요. 이건 예상과는 다르다라고 해서 저도 당황을 했는데 그 연준이 이 50BP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저께 전체적인 지수가 이제 약보합이었고 주요 종목들이 떨어졌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고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사실은 연준을 갖다 지켜보는 월가 금융투자 기관들이 너무나 좀 욕심이 많고 탐욕적이었다. 그런 결과로 사실은 어제 약보합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탐욕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분봉 차트, 네. 뭐 10분 봉 차트 이렇게 하듯이 네.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날 이제 S&P 500 지수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파월 의장이 나와서 우리는 50BP를 하겠다 했을 때 그때는 되게 환호하고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네. 올라갔는데 언제 그러면은 파월 의장이 멘트를 할 때 네. S&P 500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느냐를 보면 되는데 S&P 500 지수가 떨어지게 된 계기가 질문, 기자들이 질의응답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또 여러분들께 시청하신 분들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사람이 누구냐면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미라우스라는 기자가 있는데 네. 이 기자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지수가 이제 반락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네. 그래 50BP 내린 건 알겠는데 연준이 주로 했던 양적 완화, 퀄러터티브 타이트닝은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걸 갖다 질문했더니 파월 의장이 그것도 계속 우린 유지할 거야. 그러면은 금리 인하도 하고 왜냐면 앞으로 100BP 더 내려야 되니까요. 네. 금리 인하도 하고 양적 긴축도 동시에 일어나겠다. 동시에 진행하겠다 발언을 하는 순간 이제 사실은 지수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월가 있는 금융기관들이 아니 50BP 내렸으니까 그 JP모건 말고 다 틀렸거든요. 네. JP모건 외에는 다 25BP를 예상했는데 JP모건만 50BP를 예상했어요. 그러면 네.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으니까 거기 환호를 하고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지수를 갖다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도 계속 진행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실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월가가 너무 탐욕적이었다. 아니 50BP 내린 것만 해도 큰 선물을 받았으면 거기에 기뻐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양적 긴축도 계속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월가가 이제 반응하면서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니까 야 50BP 안 해도 참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은 다시 다 올랐고 네. S&P 500은 사상 최초 지수를 갖다가 뚫었죠. 그러면 지금 뚫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50BP 인하했을 때랑 경제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환호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거는 이제 다른 어떤 그 네. 테마가 있어서 질문하신 건데 뭐냐면 25BP를 내리는 것이 좀 타당하다. 네. 50BP는 오히려 불안하다. 그런 네. 어떤 시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50BP를 내렸을 때는 그만큼 경기 상황이 위중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50BP를 내렸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면 인정한 거다. 네. 아무리 금리나 일어날지라도 경기 침체는 막을 수 없다면 주가도 지수도 곤두박질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런 사례가 또 세 번 있었고 그래서 50BP를 불안에 여겼는데 그러나 이제 전화 월가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경제 침체는 없다. 경제 침체를 갖다가 50BP냐 25BP냐 갖고 볼 수는 없고 경제 침체가 되려면 가장 강력한 지표는 GDP입니다. 네. 경제 침체의 어떤 경제학적인 정의가 2분기 연속으로 이제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침체입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 나온 지표, 그다음 오늘 나온 지표를 종합해 봤을 때 3분기에 그 미국 GDP가 다 추정하는 실시간 추정하는 그 지표가 이제 애틀랜타 연준이 만든 GDP 나우라는 지표가 있는데 네. 어저께 이제 중요 지표가 나오니까 애틀랜타 연준이 이제 3분기 미국 GDP가 다 3% 상향을 했어요. 미국처럼 큰 나라가 3% GDP가 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네. 그럼 대단한 성장을 이뤘는데 이것이 침체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너무나 이제 그 경강 불회고 어불성설이다. 그런 점에서 연준이 50BP를 내린 것은 경제 침체는 없는 상황에서도 고용을 갖다가 실업률 낮추기 위한 네. 연준의 현명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사실은 오늘 이제 월가에서도 받아들였고 월가는 오늘 새벽에 받아들였지만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꼰두박질 쳤지만은 네. 홍콩, 일본 다 뛰었어요. 맞아요. 네. 연준의 그 50BP를 갖다 환호한 거거든요. 네. 이게 정상적이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연준이 금리를 내렸고 지금 한국은행은 아직 기준금리를 내리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차가 좀 좁혀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환율 부분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환율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5.5 그 금리 네. 기준금리를 했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까지 왔다 갔다 했다가 결국은 기준금리 낮출 거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1,330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네. 어제도 사실은 증시와 마찬가지 환율도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오늘 이제 11월 달에 이번에 9월 FOMC 있는데 10월은 FOMC가 없어요. 11월 FOMC가 있는데 그 대선 직후 FOMC 열립니다. 그때 55BP 아니면 50BP를 내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두 달간에 있어서 그 고용 지표나 다른 지표를 보고 연준 위원들이 결정하겠지만 현재 기조를 본다면 50BP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50BP 아니어도 나머지 두 번 더 합쳐가지고 또 50BP를 내릴 텐데 그런 식으로 연준이 금리 계속 내린다면 달러도 사실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도 달러에 비해서 강세가 되기 때문에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 강세가 되니까 환율이 내려갑니다. 뭐 처음 들으시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1,330원에서 만약에 1,200원대까지 1,200원 초반대까지만 떨어진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에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 있는 요소가 매력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첫 번째 코멘트로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의 발언을 두 번째 코멘트로 꼽았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증시 말고 다른 아시아권 증시가 환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의 상승폭이 다소 부진했던 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절반으로 낮췄는데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을 목표 주가로 제시하면서 국내 기업들, 특히나 반도체 대장주들의 급락세가 나온 건데요. 이렇게
우선 목표 주가를 낮춘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 뭐냐면 한 2년 전쯤에 네. 우리나라 그때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로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들 여의도 증권가에 퍼져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는데 그 시점에 모건 스탠리가 그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 한파가 온다. 네. 그 보고서를 내면서 저는 그때 약간 생뚱맞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맞았어요. 네.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이번 보고서도 우리가 이제 그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이력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번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 목표 주가를 갖다 떨어뜨렸는데 특별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54%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떨어뜨리면서 이제 이유를 대겠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공급 과잉이다. 공급 과잉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여러분들 아마 지금 까먹으셨겠지만 작년에 1분기와 2분기 걸쳐가지고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으로 말미암아서 두 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영업 적자가 5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SK 하이닉스가 뭐 회사 존폐 위기를 갖다가 이제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뭐 까마득하죠. 시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동일한 어떤 공급 과잉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모건 스탠리는 올해 내년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영업이익을 상당히 내겠다. SK 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 7조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26년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낮아지겠느냐? SK 하이닉스가 가장 이제 메모리 3사 중에서 적자에서 흑자를 갖다가 반전하게 됐던 것은 HBM3를 갖다가 엔비디아 공급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HBM3가 올해는 잘 팔리지. 내년, 내후년 가면은 그때는 HBM3 시장이 레드오션을 변하기 때문에 사실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0%야 라고 근거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그 SK HBM 말고 일반적인 DRAM이라 할 수 있는 범용 DRAM, 레가시 DRAM이라 할 수 있는 그 시장도 포화 상태다. 그러면은 HBM도 포화 상태, 레가시 DRAM도 포화 상태니까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영업 목표 주가를 54% 내렸다라고 이제 모건 스탠리는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HBM에 대한 공급 과잉을 이유로 들면 당연히 이야기가 함께 나와야 되는 게 TSMC 아닙니까? 그렇죠. 네, TSMC에 네.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을까요? 그게 참 의아하고 네.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가혹하게 이제 평가를 네. 하면서 TSMC랑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종목인 엔비디아. 그래서는 네. 이런 방구 얘기가 없어요. 이런 방구 얘기가 없다는 것은 기존의 자기들의 어떤 시각을 그때 유지했다는 것이고 자기들 시각은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 생태계 안 있는데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같이 생태계에서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데 네. 마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회사처럼 간주를 하고 네. TSMC 엔비디아에서 얘기가 없다는 것 자체가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자체가 신빙성과 합리적인 비판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전망 자체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이 리포트를 내기 전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집중 매도를 했다. 이거 선행매매 아니냐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 좀 엇갈리지 않냐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제 선행매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네. 약간 이제 불법의 요소가 있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먼저 매도를 하고 보고서를 낸 것 갖고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자 네. 거래가 될 때 문제가 되는데 잘 공식화하면 왜냐면 나는 이 종목이 부정적이라고 매도를 한 다음에 그다음 왜 부정적인지 설명한 리포트를 낸 것이니까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랑 TSMC는 놔두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종목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제 가혹하게 평가를 했다는 점에 문제가 된 것이고 또 다른 것은 과연 HBM 시장이 포화 상태냐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비판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HBM 시장 자체는 계속 팽창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2029년 가면 더 팽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 그 때문에 간접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몇 번에 걸쳐서 HBM의 생산을 다 했는데 25년까지 완판을 했다. 아니 그러면 시장이 포화라면은 어떻게 완판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무슨 홈쇼핑에 뭐 자질구레한 옷을 파는 정도가 아닌데 그런 자체가 그 모건 스탠리가 이번 보고서가 실체에서 벗어난 리포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HBM 시장 2029년까지 380억 달러 성장한다고 요일 그룹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는 팽창은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끼어들었을 때 SK 하이닉스의 어떤 영업 마켓 쉐어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SK 하이닉스가 가져가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합리적이지 삼성전자가 언젠가 HBM 시장에 뛰어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엔비디아 납품한다고 해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제로로 수렴한다는 것은 너무나 있을 수 없는 그 뭔가 이렇게 비관의 비관을 섞인 그런 보고서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추정이 범용 디램도 지금 과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예, 좀 잘못된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바로 텐드포스가 모건 스탠리 네, 보고서를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랬는지 어제 바로 보고서를 냈어요. 텐드포스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모건 스탠리랑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목을 보나 내용을 보면 모건 스탠리가 딱 보여요.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예, 제시한 네, 숫자를 들으면서 이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텐드포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24년 이미 두 분기에 걸쳐서 범용 디램의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거나 꺾인 것은 맞다. 그러나 앞으로 하반기, 24년도 하반기는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25년도, 지금 화면에 나왔지만 25년도 성장률은 54%의 24년 대비해서 매출이 성장할 것이다. 범용 디램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성장이고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모건 스탠리의 이제 보고서 자체가 틀렸다는 또 다른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HBM도 네, 평창을 하고 있고 범용 디램도 트렌드포스가 아니 성장하고 있어 무슨 말하는 거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틀렸고 틀렸다는 것을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이 어제는 네, 너무 이렇게 줄었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다시 SK하이닉스랑 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의 주요 투자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